자, 이상현 기사님은 오늘 역시 땡땡땡으로 알려주셨는데 6월 땡땡땡 학술대회에 줄줄이 이어진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약간 예상도 되는데 이 땡땡땡이 어떤 땡땡땡 학술대회일까요? 네, 역시나 그 땡땡땡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래서 네,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의료 AI, 뭐 큰 흐름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 의료 함께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쵸. 6월 달에 볼 것들이 꽤 되네요. 학회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모멘텀도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와 좋아요. 같은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뽑은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스코, 이제 세계 최대 암학회가 6월 2일에서 다음 주죠? 6월 2일에서 6월 6일까지 열리고 또 이제 바이오 USA가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리고요. 네. 많은 분들 이 두 개는 알고 계실 텐데 또 하나 꼽자면 유럽 간학회가 있습니다. 네, 유럽 간학회가 6월 21일에서 24일까지 열리는데 또 바이오 USA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최대 산업 이제 전시 컨퍼런스고 유럽 간학회를 제가 왜 뽑았냐면 줄임말로 이제 EASL이에요. E는 이제 유럽이고 끝에 있는 L이 이제 리버. 그래서 아 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좀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이제 영문자로 NASH라고 하죠. NA가 이제 논알코올릭인데 이게 술을 안 먹거나 술을 조금만 먹어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2029년에 가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36조 원이 되는데 아직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임상 계획을 가지면서 지금 발빠르게 준비해 가고 있는데 뭐 이들 기업 몇 개 말씀드리면 뭐 유한양행도 있고요. 한미약품 등이 있죠. 그래서 6월 21일 날 있었던 이제 유럽 간학회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와 좀 관련될 수 있을 거고 국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했었는데 50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23건이 바이오 기업 간의 MOU 체결이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런 가운데 또 정부가 이제 이틀 전에 추경호 총리가 이제 한 충청도의 바이오 기업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6월 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6월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코앞이 6월이니까 6월달 학회도 많은데 정부에서 또 지원 방안도 나와 그러면 굉장히 또 6월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제약 바이오가 5월까지 8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규모가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이게 또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어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네. 하반기에 계속 관심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에 제약바이오 쪽에 살펴봐야 될 이슈나 학회, 뭐 정부 정책이 수두룩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반응할 수 있을지 주가가.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두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차바이오텍인데 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 바닥권에서 임직원이 좀 뭐 대표 포함해서 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자회사 중에 이제 마티카 바이오라고 있는데 이번 바이오 USA의 이제 차바이오텍 그리고 자회사까지 참가하는 것도 좀 일정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8건 계약 수주를 했고 또 현재는 다국적 비파마 4곳을 포함해서 한 30개 이상의 기업들과 계약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관심 필요할 것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모멘텀도 있습니다. 뭐 중장기 모멘텀이 되겠죠. 내년 판교에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설 완공 예정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차바이오텍이 지분 38.93%를 보유하고 있는 차백신 연구소가 분당 차병원과 AI 기반 항암 백신 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좀 논의하다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수급도 괜찮네요. 이번 달 이제 외국인이 한 59억 원 어제까지 네. 기관이 한 11억 원을 매수하면서 메이저에서 한 70억 매수하고 있는 것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 네, 오늘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었고요. 또 이제 온라인 IR이 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스코도 참석하는데 참석하기 전에 국내에서 IR 또 홍보를 하면서 참석하는구나.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아스코와 그 부대 행사인 또 맥킨지 심포지엄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참석을 하는데 그 국내 기업 중에서 그 이상훈 ABL 대표가 유일하게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중요할 거고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죠. 기술력 높은 회사고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포커스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삼성 제약이 뭐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뭐 기술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보이는데 알츠하이머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다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ABL 바이오도 이쪽 알츠하이머 수혜 모멘텀이 있다는 거. 그래서 뇌투과 이중항체 플랫폼이라고 이제 그랩바디 B라고 있는데 여기 안전성이 높고 또 이제 방광기를 늘려서 뇌안으로 투과되는 양을 늘릴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치매 시장과 관련된 모멘텀에도 중기적으로 관심은 가져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엽 이사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 차바이오테크와 ABL 바이오를 선정을 해 주셨고 이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6월에 여러 가지 있을 바이오와 관련된 이벤트들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길건우 대표와도 공유를 해드렸죠.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는 유한양행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이오가 계속 영향을 못 받았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계속 조금 빠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도 유한양행의 주가는 크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금 안전하게 움직였는데 가장 안전하게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안 그래도 잘 팔렸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150% 정도는 더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로 작년 한 해 한 3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올해 800억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렉라자라고 해서 폐암 치료제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성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유한양행에서 나온 렉라자 이 폐암 치료제가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매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나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안 그래도 뭐 고지혈증 치료제나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천억 가까이 이제 뭐 매출이 나오기도 했는데 올 한 해랑 내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렉라자에서도 거의 한 천억대 이상은 매출을 올리려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성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사실은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유한양행은 꼭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